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조리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도 조립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수리 영상이 없죠? 네, 이제 저희는 수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올해 2022년, 네, 2022년부터는 수리 업무를 절대, 절대는 좀 그렇고 하지 않고 제가 판매한 건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드리는 대신에 평생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얼마 전에, 2년 전에 구입하신 컴퓨터도 제가 그냥 무상으로 해드렸는데, 원래는 돈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만, 그냥 해드렸어요. 네, 쿨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만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 구매하신 거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볼 시간이 없어요. 네, 보고 시간도 없고 조립도 해야 되고 해서 다른 거를 절대, 그러니까 절대, 절대라 다른 것은 다른 것들은 일절 제가 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네,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제인가 그제도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좀 수리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못 봐드렸어요. 네, 너무 조립이 저희 쪽에 이제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다른 거는 뭐볼 시간이 진짜 없네요. 예, 그리고 저 혼자 운영을 하잖아요.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뭐 저희가 600만 원 모니터까지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뭐 그래픽 카드가 3080 Ti이다 보니까 요게 한 2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80만 원 맞나? 280만 원 정도. 조금 싸게 드리긴 했어요. 보통 이게 시세가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요거는 그 로그 제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로그 시리즈 제가 많이 올리는데 요거는 로그의 엑스라지 시리즈. 그리고 보통은 제가 SL을 좀 많이 SL120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거는 AL120으로 그리고 요게 3팩짜리 하나랑 그래서 원팩짜리 하나씩 해서 총 7개. 그러니까 쿨러가 10개 들어갑니다. 10개 들어가는데 그 후면 엑스라지 로그는 후면에도 쿨러가 들어가요. 쿨러가 들어가는데 요거 후면에 놓고 상단에는 크라켄 X73 RGB, X73 RGB라고 요걸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꼭 해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뭐 트라이던트 제트 네오 요것도 호환이 되더라고요. 요 보드랑 램오버 좀할 거고 바라 파이어 쿠다 530 1테라 요거 들어가고 스트리머 플러스랑 Z690 플러스 와이파이 D4 예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GX1000인데 프라임도 프라임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있죠. 요건 프라임으로 네, 프라임 시리즈 GX1000으로 골드로 AS는 12년 와 12년 AS 이거 뭔 말이야. 아무튼 12900K로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 X73 RGB 같은 경우에는 네, 인 아웃이라고 요 케이블 꼭요 안에 들어있는데 요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 아웃 여기 인이라고 써 있으면 인요 스티커 있죠? 인 요거, 이렇게인가? 이렇게 꽂아주고 아웃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꽂아줘야 돼요. 요게 조금 불편해. 요게 조금 불편해요. 아웃도 요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 인 아웃 있죠?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도 인 아웃, 여기도 인 아웃, 인, 인 아웃 이런 식으로
아웃.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거 인 아웃. 요거 인 아웃 또 요거 긴 거 있어요. 선이 긴 거. 긴 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 인 인 이거 꽂아주고 이거 아웃. 나중에 여기랑 꽂아주는 거 여기랑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요 선에 요 쿨러 여기 꽂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요 선을 꽂아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요 AL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쿨러가 상당히 간편하고 좋습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만큼 이제 가격이 사악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선이 이렇게 단조롭게, 이거 하나만 세 개지만 이렇게 단조롭게 선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리안리 시리즈 굉장히 간편하고 좋습니다. 조립 한번 또 시작할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SL 쿨러하고 AL 쿨러하고 조금 많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 현재 윈도우는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후면 로그 후면에는 로그 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로그 후면에는 쿨러가 하나 달려요. 이 엑스라지 로그이기 때문에 후면 쿨러가 달리는데 보통은 달리지가 않습니다. 후면 쿨러는 그거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요거 스티커 띄워주고 NGXT 스티커 띄워주고 어떻게 좀 깔끔한가요? 많이 깔끔한 것 같아. 요것도 이제 그 아소스 요거 아모리 크리에이터 요거 설치하면은 요 색상이나 이런 것도 변경이 되니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깔아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레모버는 레모버만 했어요. 레모버만 4000으로 레모버 했는데 온도가 조금 높긴 하네요. 40도 정도 램이 40도 정도 되는데 손님께서 이제 요거 단색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다 아모리 크리에이터로 다 단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쁜가요? AL120 이뻐요. 그리고 여기 로그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요거 누르면 리셋 버튼을 눌렀네. 여기도 누르면 요건 리셋 버튼이고 요거 색도 바꿀 수 있죠. 요 색도 하얀색으로 요거 RGB 이런 식으로 연동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하얀색 누르면 하얀색. 요것도 여기도 로그 시리즈는 여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도 이 USB 3.0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단에만 제가 연결해놨고 밑에는 연결이 안 돼요. 이 3.0이 두 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됐습니다. 뭐 하얀색 요렇게 하니까 깔맞춤 하니까 이쁘나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